네, 안녕하세요. 드림입니다. 저는 지금 ML250을 타고 있습니다. 이 차는 기존에 벤츠에서 나왔던 그 220 엔진을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. 아마도 그 과읍기 쪽을 좀 더 튜닝업을 해서 출력을 더 끌어올린 버전 같습니다. 일단 200마력을 갓 넘기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토크는 50이 넘어가고요. 2.2리터로 요 정도 출력이 나오는 엔진은 지금 그 정식 모델로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아마 제규어에서 신형 그 SF 타입에 나온다고 하는데 뭐 아직 나오지 않은 엔진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벤츠에서 나온 요 250 엔진이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ML250은요, 이 차는 지금 포맨틱 차량이에요. 지금 국내에서는 250하고 350, 그 다음에 63 AMG가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포맨틱 차량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2200cc 디젤인데도 포맨틱을 할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진의 어떤 출력이 굉장히 좋아서이고요. 제가 지금 자유로를 계속 왕복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4륜 구동인데도, 아니죠, 4륜 구동이라서겠죠. 예. 정말 엄청난 그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완만한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, 이런 코너도 되게 매끄럽고요. 그 다음 결정적으로, 차고가 높지만, 그 출렁이지 않고, 그 벤츠 특유의 하체처럼 아주 그냥 매끄럽게 하체를 처리하는 그 느낌이 정말 정말 예술이었습니다. ML을 저는 그냥 짐차 아니면 그냥 대형 SUV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순발력은 조금 떨어져요. 아무래도 배기량이 이거는 220이다 보니까 떨어지지만 350 정도 되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그 벤츠 특유의 그 편안함과 안정된 주행 성능은 뭐 정말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. 제가 지금 위시리스트에는 전혀 없던 차였는데 오늘 지금 시승을 하면서 거의 1순위로 좀 올라가 버렸습니다. 일단 자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카메라를 이제 지났으니까 자 조금 밟아 볼게요. 지금 미션이 이코노미 상태인데 스포츠로 바꾸고요. 예. 주행 안전 장치는 그냥 켜놓고 예. 배기음도 초반은 약간 그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좀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컨트리맨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엔진음이 작게 들려와요. 주행풍은 차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행풍을 좀 느껴지는 반면에 이 엔진이 구동될 때 디젤 엔진이 구동될 때 그 소리는 정말 억제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속도가 170이에요. 170인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. 진짜 편안합니다. 편하고 안정감은 뭐 정말 뛰어나고요. 오히려 제가 느꼈던 건데 그 200을 조금 상회하는 속도로 제가 쭉 밟으면서 지금 전 시승 타임을 그 밟으면서 다녀보면서 어떻게 보면 E클래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그런 차량의 세팅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 또 4륜이니까 뭐 눈이나 비가 올 때도 거침없이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타이어값은 좀 들겠지만 4륜 구동이 취할 수 있는 장점 부분에 있어서 뭐 여타의 다른 동급 서브보다는 이런 그 특유의 안정감까지 보여주는 벤츠가 우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브레이크는 조금 제가 보기엔 1P 같아요. 원피스톤 같은데 조금 밀리는 감이 있지만 그 끝에 가서는 딱 한번 자세를 한번 잡아주는 그 정도 제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. 스포츠 상태다 보니까 지금 RPM을 2500을 쓰고 있어요. 시속은 110km 정도인데 이코노미로 들어가면은 이제 최대한 그 높은 고단 기어를 지가 알아서 자동 적용하고 있고요. 지금 스포츠 상태라서 140에 3200rpm 정도에서 예, 변속이 됩니다.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변속기는 자동 7단 예, 벤츠에서 원래 옛날부터 쓰던 그 7단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.
변속 능력은 뭐 벤츠 미션 대구성이 좋잖아요. 그래서 뭐 탁월한 것 같고요. 아까부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그 안정감에 있어서 ML이 차고가 높고 또 차고가 높기 때문에 좀 롤링이 있을 것이다. 좀 고속에서는 좀 불안한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정감에 있어서 정말 정말 좋습니다. 이게 2.2L 배기량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출력도 부드럽게 속도도 부드럽게 올라가고요. 그렇다고 막 과격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차량의 컨셉 자체도 과격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뿐더러 204마력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이런 이 ML이라는 무거운 차체가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350을 저는 V6 350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. 가격대는 이 차가 딱 좋아요. 8,000만원이 10만원 차이로 가 남넣는 지금 7,980만원인가요? 90만원인가? 그 가격대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옵션이 제가 이제 앞서 포스팅 사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옵션이 굉장히 좋고요. 350을 사실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옵션인 것 같은데 지금 250에 들어가 있는 이 옵션과 세팅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합니다. 근데 어떤 주행 성능, 더 파워풀한 주행 성능을 보이기 위해선 350이 더 나을 것 같고 제가 지금 350을 아직 시승을 못했는데 350은 거의 이 소음 면에서는 그 가솔린 엔진하고 안 먹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군요. 63 AMG 버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배티니까 제외하기로 하고요. 자 지금 이제 구간 단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0km로 정속 주행을 하겠습니다. 지금 계속 그 왕복을 하고 있는데 전 타임에서 제가 220까지 밟아봤어요. 근데 그때 연비가 많이 좀 기름을 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연비가 100km를 가는데 11.3L. 정속 주행하면은 10L 되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. 한 1:10 정도는 달릴 수 있다는 프리미엄을 8,000만이 갓 안 되는 돈으로 그리고 2200cc라서 세금도 조금 싼 편이고요. 하지만 출력은 지금 BMW의 그 20D 엔진보다 200cc가 더 큰 만큼 출력도 좋고요. 게다가 사륜 구동이라는 메리트가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 차 자체, 이 플랫폼 샤시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. 일단 타보시면 무조건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은 그 스포티함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차의 주 고객층들은 스포티함보다는 어떤 정숙함, 편안함, 그다음에 그 럭셔리함을 즐기는 고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상 주행 영상을 마치고요. 마저 블로그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